반갑습니다. 꾸르미네 다육일상입니다. 제가 다육이를 키우다 보니까 이런 화분이나 이런 걸 많이 신경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시간이 갈수록 이 화분이나 이런 것보다는 이제 다육이가 어떤 곳에서 더 편하게 지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또 베란다에서 좁다 보니까 또 가볍고 이제 그런 걸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실속적인 면도 찾게 되고, 그래서 요 근래에는 제가 이제 인근 당근 마켓에서 중고 화분을 제가 구입해서 쓰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제 또 다육이 화분이 나왔길래 제가 또 가깝기도 하고 해서 가봤더니 그분 댁에 이렇게 이제 키워지는 다육이가 있더라고요.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죠. 근데 이제 분은 예뻐요. 근데 예쁜데 이제 햇빛을 많이 못 봐서 얼굴도 예쁜 아이예요. 근데 햇빛을 못 봐서 이렇게 이제 새파랗게 지금 질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히 햇빛 적응을 시켜주면 엄청 예뻐질 것 같은 그런 이쁜 아이라서 제가 그분이 또 관리도 안 하시고 이렇게 물만 줘서 흙이 다 패여 있고 해서 제가 자꾸 기웃거렸더니 그분이 저렴한 가격에 그냥 가져가시라 해서 또 데리고 왔네요. 다육이가 없는 것도 아니지만 또 이런 거 보면 또 분갈이 해주고 싶고 또 그러더라고요. 막 이렇게 몇 년 동안 분갈이도 안 하고 흙이 패인 상태에서 식물들이 있으면 저는 또 그걸 또 해주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요. 그래서 이 아이도 이제 흙을 털어내고 화엽도 좀 빼주고 분갈이를 해주려고 이제 그제 데리고 왔었거든요. 주말에. 하엽도 그냥 한정없이 돼 있고 이 창 목대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창들은 이렇게 보통 일약에 바르게 딱 이렇게 자라거든요. 옆으로 햇빛 못 보고 해서 옆으로 기울어지고 지금 뿌리 상태도 별로 좋지가 않아요. 꺼내다 보니까 뿌리도 별로 안 좋아요. 이제 커팅해서 말려서 심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망설여지나요. 분갈이가 커팅 해놨다가 끝에가 이제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중간에 또 마디도 생겨버리고 아이고 시작했는데 한나절이나 한 이틀 말려서 커팅해서 말려서 심어줘야 될 것 같아요. 얘는 패스할게요. 일단 그리고 계속 이제 포트에만 있던 아이들 제가 또 한꺼번에 이제 분갈이 하려고 같이 냅뒀는데 얘들이나 백봉, 얘는 백봉이거든요. 얼큰이 백봉이에요. 햇빛에서 지금 어느 정도 라인이 좀 생긴 나인데 흙에 손댄 김에 제가 분갈이 하려고 꺼냈습니다. 친구네 마당에 뒀던 아이라 데리고 와서 제가 이제 분갈이 해줍니다. 요 예쁜 분에 어울릴 것 같아요. 망을 깔아주고요. 제가 난석을 가벼우니까 가끔 쓰는데 없어서 그냥 제가 있는 그냥 중간 맛으로 쓰고요. 다육 전용 흙에다가 저는 요즘 여름이니까 마사랑 콜라이트 뭐 계란 껍질 요 정도로 더 추가해서 사용했어요. 계란 껍질 영양제는 만들기 쉬워요. 저는 계란 껍질 바짝 말렸다가 어떤 분은 프라이팬에 볶기도 하는데 저는 그냥 전자레인지에 따끈따끈하게 그냥 돌려요. 돌려서 바짝 마르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보드랗게 잘 갈려요.
믹서기, 우리 미니 믹서기나 믹서기 많이 쓰잖아요, 가정에서. 이렇게 부드럽게, 보들보들하게 잘 갈려요. 이렇게 한동안 모아서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오래 쓰더라고요. 다 여기 흙에다가 좀 섞어서 써요. 얘가 칼슘 영양제나 뭐 이런 종류랑 비슷해서 괜찮다고 하네요. 농장에서 와서 바로 그냥 있는 애들은 거의 이렇게 상토 성분이 많잖아요. 그래도 위에는 마사가 좀 깔려있네요. 거의 다 털어줘요. 너무 상토가 많아요. 그러면은 다육이들이 색감도 들라고, 또 베란다에는 웃자락이 쉽잖아요. 제가 좀 부족하니까. 그래서 길을 쓰고 베란다 거리에 내놓고 또 햇빛 보여주려고 애를 쓰죠. 거의 마사 비율을 거의 엄청 많이 높였었어요, 지금. 저희 겨울에는 그나마 햇빛이 잘 들어서 겨울에 얘들이 예뻐요. 원래 다육이들이 일교차 때문에 저기 되게 색감이 이뻐지고 단풍이 들거든요. 그래서 가을 되면 단풍 많이 들고 그때부터 다육이들이 이뻐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육이에 흙이 많고 하면 자꾸 자라나오는 성장만 많고 이게 다져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베란다에서는 특히나 더 상토를 많이 안 쓰고 마사 비율을 뭐 7, 80%까지 써요, 저는. 다육 전용 흙이라고 다육 전용 흙으로 농장에서 만드는 흙에도 상토 성분이 많아요. 여기 좀 안 좋아요. 제가 포트를 잘 만졌네요. 안 봤으면 얘가 여기 밑에 아래 입장이 별로 안 좋네요. 이 정도 엉킨 뿌리 다 풀어주고 심으면 되겠어요. 근데 이렇게 심어도 이제 이게 상토 성분이 많이 없으면 얘들이 얼굴이 이렇게 얼굴이 넘친다 싶잖아요. 이 화분보다 이제 얼굴이 좀 크다 싶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해도 이제 상토 성분이 적다 보면 얘들이 얼굴이 단단해지면서 작아져요. 쫄아진다 그러죠. 이 농장에서 갓 왔던 애들은 상토 성분에서 빨리 키운 애기 때문에 얼굴들이 많이 커요. 근데 가정에서 데리고 와서 또 분갈이해서 키우다 보면 얼굴이 쫄아들고 짱짱해지면서 색감도 더 이뻐지거든요. 그래서 약간 얼굴이 조금 분이 조금 작다 싶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또 베란다에서는 그렇게 또 분을 크게 사용할 수 없잖아요. 크게 사용하다 보면 또 자리도 많이 차지하고 또 애들을 분이 조금 작다 싶어야지 또 애들 얼굴이 더 이뻐지고 색감도 더 고와지는 것 같아요. 그냥 살짝 들어줄다시피 하면 흙 사이로 뿌리 사이로 흙이 잘 들어가겠죠. 나무 심을 때도 그렇게 하잖아요. 심은 다음에 살짝 들어주는 느낌, 그 느낌으로요. 이제 마무리, 마사 마무리 하고요. 마사도 제가 씻어지지 않은 마사 사와서 친구네 마당에서 씻었던 그 마사예요.
마사를 보통 시습 마사는 키로에 뭐 1,000원씩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아니 시습 마사는 2키로에 뭐 5,000원 이렇게 줘요. 농장에서. 그러면 집에 와서 양파망에 넣고 씻으면 빠르고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많이 쓰는 분은 그렇게 씻어서 쓰는 것이 경제적이고 좋죠. 이 화분도 당근에서 산 화분인데 이쁘죠? 약간 여기 기스가 같지만은 봐줄만해. 오늘 그냥 하나만 해야 되겠어요. 영상은 하나만 찍고 여러분들도 지루하실 것 같으니까 오늘 마무리하고 하나는 그냥 제가 그냥 근처 당근 마켓에 지인 당근 마켓에서 사온 아이 하루쯤 뿌리가 워낙 안 좋았어. 뿌리 커팅해서 하루쯤 말린 다음에 오늘 분갈이 해줬어요. 이 아이, 그늘에서 자라서 아랫잎장이 하도 아래쪽으로 치마 입었다 그러죠 흔히들. 그래서 아래쪽으로 많이 쳐져 가지고 제가 이렇게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긴 꼬지로 이렇게 살짝이 받쳐 놨어요. 아랫잎장이 너무 물 또 그늘에서 자라서 힘도 없고 또 무름이 올까봐 제가 뿌리 닿는 부분에는 상토를 살짝이 더 넣어놨고요. 그래서 뿌리 내릴 때까지 이 방그늘에서 요양을 해줘야 되겠어요. 봄갈이 하고서는 항상 방그늘에서 요양한 다음에 서서히 햇빛 적응해야 되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당근 마켓에서 요렇게 세트로 그리고 또 요렇게 인형 달린 화분이랑 장식 화분이랑 얘랑 그래도 바위설 심으면 좋을 것 같은 묵직한 화분이랑 이렇게 아까 심은 화분이랑 또 데리고 왔죠. 저렴하게 괜찮지요. 굳이 뭐 비싼 돈 주고 뭐 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꼭 하나씩 또 사고 싶은 애들은 또 사서 쓰지만은 또 이렇게 써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 화분도 이쁘죠. 사이즈가 제법 크답니다. 이렇게 크죠. 아직도 분갈이 못해준 애들이 있는데 또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밀어두고 있네요.